오늘 매실청 합니다. 5kg 오늘 담는 거 보여드릴게요. 이거 완전 황매실이에요, 황매실. 꼭지 요 까만 거 요걸 빼주셔야 돼요. 여기서 쓴맛이 나니까 요걸 빼주셔야 돼요. 일일이 하나씩? 응, 금방 빠져. 이거 잘 빠지잖아. 엄마 냄새가 너무 좋은 냄새나. 먹어봐라. 먹어볼까? 뭐가 냄새 나는데?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요거 노란색 다 익어서 맛있을 것 같아. 이런 식으로. 어? 참 시끄러운 자두 맛 나. 그렇지, 시끄러운. 원래 그래. 그 맛이야. 익으면. 엄마 먹어봤어? 아니. 먹어봐. 자두 맛 나. 니나 많이 먹어. 사탕수수 원당으로 합니다. 이게 조금 덜 달아서 1:1로 넣어주시면 돼요. 원당은 좀 식사가 굵고 엄청 굵다. 그래서 이틀 동안 절여가지고 녹여서 병에 넣을 거예요. 많이 안 달아. 안 달아 이거예요. 그냥. 1:1로 하면 된답니다. 원당으로 하면 더 좋은 이유가 뭐야, 설탕보다? 되게 덜 달지. 원당은 정제가 안 됐고, 몸에도 좋고. 사탕 수수하는 거 많아. 알지? 그걸로 만든 거야. 이래가지고 수시로 한 번씩 저어주시면 돼요. 너무 막 문지르면 안 돼요. 상처내면 안 돼요. 대추를 넣으면 독소를 없애준다더라고, 이게. 아, 매실 독소? 응. 대추 이렇게. 계속 작용을 해준대. 자, 이제 이틀 반나절 됐어요. 이렇게 저어가면서 다 녹여줘야 돼요. 이거 벌써 봐, 이렇게 됐어. 이게 홍매실로 하니까, 익었는 걸로 하니까 뭉그러져. 그래서 청매실이 좋다 하는 거야. 매실 담을 때 청매실로 하세요. 이거 봐, 이렇게 돼. 아, 뭉그러지네. 아, 뭉그러지지. 지금 밑에는 그래도 덜 녹았어. 자, 이제 여기다 부주면 돼요. 밑에 뭐 하나 받쳐놓고 하세요. 물으러니까. 그러면, 건더기는 또 언제 걸러? 이런 거는 100일 있어도 다 빠져. 홍매실은. 근데 청매실은 100일 있으면 그게 좀 아깝지. 여기가 1년 있다 뜨면 돼요. 청매실은 1년 있다더라고? 응. 홍매실은. 100일 후에 뜨고. 이거는 홍매실을 익어가지고 금방 다 빠져. 이렇게 있어봐. 밑에 안 익는 건 더 저어서 녹여서 넣어주면 돼요. 너무 가득 채우면 넘어서 안 돼. 중간에 한 번씩 뚜껑 열어줘야 되지. 안 그러면 가스 차가지고 확 튀가지고 천장 폭발한 뒤. 전에 한번 그랬으나. 뭐지 뭐 뿡 걸어 보니까 이거 너무 가득 넣어놓은 거야. 가스가 차서? 가스가 차가지고 그래서 가스를 한 번씩 열어줘야 돼. 경험담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이구만. 그래도 봐라. 이게 입자가 굵어가지고 원당은 이 뒤에다가 이걸 이렇게 해놔야지. 안 뜨고 이렇게 눌러 저기 위에다가 넣어놓을게요. 다 녹이면 좋아요. 이 초파리 같은 거 나오기 때문에 공간 없이 딱 덮어놔야 돼요. 덮어놓을 때 빈틈 없이. 어, 빈틈 없이. 그리고 시골 같은 데는 개미도 막 이게 다르마 개미가 막 올라오거든. 우리는 뭐 아파트 안사니까 그런 건 없는데. 자, 한지 있으면 한지로 가지고 이렇게 덮어주세요. 자, 해가지고 위에다가 그냥 걸치나 그냥. 아, 가스 때문에? 가스 좀 나가게. 이거 다 녹, 설탕 다 녹고 나면 이렇게 두꺼운 닫아놔봐야지. 아, 설탕 다 녹으면? 한 번씩 저어줘야 돼요. 설탕 녹고 다 녹고로.